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눈쟁이에요. 오늘은 컴퓨터 조립도 하러 왔습니다. 꽈뚜룹씨 컴퓨터 조립을 할 거고요. 컴퓨터 부품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거 시스템 영수증은 가격은 거의 딱 한 140 정도 나왔네요. 일단 가장 먼저 CPU 같은 경우는 라이젠 7 2700X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라이젠 관련해서 정확히는 라이젠이 아니고 암 그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더 올릴 예정인데, 아무튼 제가 이번에 라이젠으로 견적 맞춰준 거는 처음이네요. 알죠? 제가 조립을 직접 해드리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견적은 이미 눈쟁이들 카페에 견적 문의하신 분들 중에서 라이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한테는 이미 제가 몇 번 견적은 맞춰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라이젠 그거 똑같은 CPU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정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는 쓸만하죠? 네, 램은 이렇게 호일 여기 포장이 돼서 왔습니다. TI 2666 삼성 단면 램입니다. 양면 램 아니고 단면 램으로 두 개가 왔고요.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는 MSI의 2070 아머입니다. SSD는 860 EVO 500GB를 맞췄고요. 수냉쿨러는 바이크스키의 이날 240입니다. 저는 이거는 이미 사용해봤고요. 이거 리뷰 영상은 아직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갔어. 리뷰 영상은 나중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는 안텍의 EAG 골드 750W입니다. 이거를 제가 추천을 한 이유가 시소닉 포커스 골드랑 내부에 들어가는 게 똑같고 세미 모듈러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품은 이 정도가 있겠고요. 뭐가 빠졌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 라이젠 메인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미 테스트는 거의 다 해봤던 제품이고요. 뭐 서비스를 더 한다면 여기 크로스에어 이거를 장착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는 원래 얘기했던 메인보드가 아니고요. 원래 얘기했던 메인보드는 이거 ASUS의 프라임 X470입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크로스헤어하고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 메인보드가 아닌데,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한 메인보드죠. 꽈뚜루님한테 이거를 반값에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칸텍스에서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신형 케이스인 P600입니다 P600S였나? 그러면 제가 꽈뚜루님한테 총 드리는 비용이 이거 케이스가 한 25만원 정도 되고요. 메인보드 반값 드렸으니까 10만원 정도, 35만원 정도를 드렸죠. 거기에 또 뭐 추가로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저 영상 찍은 지 좀 돼가지고. 아무튼 이것만 해도 35만원씩 가격이 됩니다. 여기까지 부품 설명을 끝내고요. 바로 조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판텍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 박스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박스 하나 더 다시 벗겨야 됩니다. 화이트네? 이야, 죽이네.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있는 거네요? 그, 여닫이네? 이야, 여기는 이거 스펀지고요. 여기 위도 스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잘 달라보인다. 괜찮아요, 괜찮아. 요 정도는 버틸라고 이 스펀지가 있는 겁니다. 펜은 전면 두 개에다가 후면에 하나 장착이 돼 있고요. 사이즈 보니까 140mm네요. 후면도 140mm. 뭐, 펜은 굳이 바꿀 필요 없겠고. 그리고 하단 파워도 앞에 로고가 보이게 이런 식으로 뚫려 있고요. 그리고 상단은, 자석식인데, 셉니다. 그리고 안쪽에 방진 패드가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소음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장착하고 싶으면 장착해서 쓰는 거고. 뭐야? 이거 천입니다. 천. 메쉬 의자 있죠, 메쉬 의자. 그 메쉬 의자에 쓰는 그런 재질이에요. 두 겹으로 돼 있네요. 뭐야? 엄청 좋네. 특이하네요.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는 여기로 나사를 못 박으니까 이 뒤쪽에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를 조절을 해주면 이걸 뺄 수가 있겠죠? 그렇지. 나사를 빼면 이렇게 상판이 아주 쉽게 분리가 되고요. 상판에 이 LED 부분이 이렇게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뗄 때 케이블이 작살이 난다거나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여러분, 부녀 먹었어요. 상당히 3열까지도 무리 없이 달 수 있을 사이즈 같네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거 좋아하죠. 분리요.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쿨러를 따로 장착한 다음에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립할 때 이제 개편해요. 정면은 정면도 이거 장착이 되어 있고요. 쇠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그리고 자석식으로 돼가지고 아주 쉽게 탈착이 되고요. 뭐 그냥 사용하다가 빠질 만큼 자석이 절대 약하진 않습니다. 자석이 보세요. 엄청나게 세요. 그리고 정면 같은 경우에도 상단처럼 메쉬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메쉬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간지 때문에 그런 건가? 저는 정면도 이런 식으로 제거가 가능하고요. 정면 같은 경우도 제가 제 방송 케이스 있죠? 그 부셔먹은 것처럼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이거는 아예 따로 있는 방식, 따로 있고 정면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탈착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뭐지? 약간 천이 달려있는? 뭐지? 약간 고리가 있네요. 아니 설마. 와, 이 케이스 나사가 그냥 거의 없네요. 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다. 와, 죽이네. 뒷판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USB 3.1 Gen 2 타입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 봐서는 정면에 당연히 USB-C 타입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3.1 Gen 1 포트가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케이블이랑 이 케이블이죠. 그리고 케이블 선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케이블 타이가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거하고 싶으면 이걸 나사를 풀어가지고 아예 제거를 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핀 컨트롤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4핀 5개, 그리고 3핀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핀 컨트롤러 위치도 여기 장착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굳이 위치를 바꿀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뒷판 선정리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부터는 꺾여가지고 좀 더 줄어들고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한 마디 정도 수준을 사용할 수가 있네요. 뭐 선정리 공간이 부족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편에 SSD 3개 장착할 수 있고,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구성품에 들어있는 건가? 부품 구성은 설명서가 굉장히 고급지게 만들어져 있네요. 하드웨어 이런 식으로 따로 이제 필요하면 장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나사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오고요. 야, 저번 판텍스 케이스 조립할 때도 정말 좋았던 건데 분류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일회용 수준도 아니고 거의 계속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플라스틱 나사통을 줘가지고 나중에 계속 조립할 일이 있으면 계속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면 유리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착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빼두도록 할게요. 메인보드는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수냉쿨러부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똥 냄새. 그리고 지금 와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동 드라이브를 사용 안 하고 이걸로 그냥 조이도록 할게요. 이게 고정이 되려나? 좀 불안불안하긴 하네요. 이게 보통은 윗부분 장착할 때 와셔를 써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장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케이스 같은 경우도 동봉돼 있는 거에는 와셔가 동봉이 안 돼 있고, 여기 바이크스키 수냉쿨러에도 와셔가 동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차선책으로 사용할 만한 것도, 내가 들고 있는 거 나사를 써야겠는데, 제가 와셔가 좀 있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와셔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 고정된 부분이 만약에 쇠가 휘어진다, 그럴 일이 잘 없긴 하지만 혹시나 휘어지면 갑자기 수냉쿨러가 뚝 하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와셔를 장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사는 8개 모두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남네요? 안쪽에 보시면 공간 진짜 미친듯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 제 손가락 넣은 곳으로 케이블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거의 공간에 제 손가락 막 두 마디? 그 넘게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케이블 넣는 건 그냥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비싼 케이스 의미 없을 것 같죠? 네,
비싼 케이스 사면 소소한 부분에서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뭐 솔직히 조립하고 나서는 크게 차이 없어요. 엄청 비싼 케이스랑 비싼 케이스랑 이제 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 나지, 마감이나 뭐 실사 쓰는데 성능에서는 엄청난 차이는 없는 편인데, 이제 조립을 하거나 프로타 재조립 이런 거 할 때는 비싼 케이스랑 싼 케이스는 진짜 갭이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 케이스 보시면 이렇게 PCI 슬롯 자체가 수직으로 아예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라이저 케이블만 구하시면 그래픽 카드를 수직으로 아주 쉽게 장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케이블 제 나름대로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약간 슬리빙 케이블의 느낌으로. 일단 설치 자체는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선정리 끝나고 이제 전부 다 장착 완료한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좀 부족했던 조립 부분이랑 선정리까지 전부 끝내고 왔습니다. 지금 뒷판 보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정도 간단한 수준의 선정리는 했고요. 이 하단 부분 같은 경우는 찍찍이가 있다면 묶어 놓으면 좋겠지만 찍찍이 여부는 없고, 케이블 타이로 묶을까도 생각해 봤는데 케이블 타이로 묶으면 이제 나중에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거를 다 자르는 게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안쪽에 박아뒀습니다. 이쪽은 뭐 보시는 대로 그냥저냥 무난하게 선정리를 했고요. 전면 보시면 아까 보셨던 거하고는 살짝 다르게 돼 있을 건데, 여기 그래픽카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가 무슨 뭘 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글카 케이블 뽑는 곳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쪽 조금 더 깔끔하게 아래쪽으로 이제 뽑아가지고 선정리를 했고, 뭐 나머지 딱 보셔도 선이 더럽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아무튼 이렇게 조립이 끝났고요. 아까 전에 떼놨던 부분들 전부 다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장착은 전부 완료했고, 일단은 지금 전면 부분은 이 먼지 필터를 달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옆에 보시면 흡기를 할 만한 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닫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상단 같은 경우도 여기 전면에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후면도 비슷하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닫아도 완벽하게 쿨링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닫았을 경우에는 안 닫은 거에 비해서는 쿨링이 조금 많이 구려지겠죠. 근데 이건 제가 나중에 안정화를 보면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래도 이쁜 거는 다 닫은 게 훨씬 더 이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상태로 할 수 있게 안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꽈뚜루님 컴퓨터 조립이 전부 완료가 됐고요. 저는 각종 나머지 작업들이랑 오버클럭 하고 나서 다음 편에 이제 꽈뚜루님 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꽈뚜루님 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